네, 제가 가끔 좋은 상품 소개해드리죠. 진성도 추천합니다. 전립선 사군자, 소변말에서 깨시는 분들, 지구력 약하신 분들, 면역기능 강화에 남성 건강에 최고고요. 이봉규TV 구독자님들에게 두 박스에 한 박스 더 화끈하게 얹어드립니다. 전화하십시오. 애국기업이에요. 자, 유력 인사의 사주와 운세를 인문명리학적으로 날카롭게 풀어봅니다. 유동학 원장 쪽집게 도사 나오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 조국. 그 전에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지만 사주 예. 운세라는 게 이제 매년 바뀌기도 하고 매달 바뀌기도 하고 또 예. 상황에 따라서 운세가 또 바뀌기도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무슨 다시 정치를 하네, 국회에 나가느네, 대권 꿈 누꾼에 있다고 소리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국이 65년 4월 6일생. 네, 네. 쉬는 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진시에 갖다 놨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분 사주를 보면 을사생 나온 나이 같아요. 아, 나도 을사생 동갑이야. 아, 나이가 갑자기인데 이 참 조국이 보면 아, 나는 막 같은 동기로서 재수 없어 조국. 대한민국에서 우리 동기가 한 이 을사생이 한 85만 명이가 태어났더라고. 아, 조사해 보니 그 중에 한 인가인데 짜증 나 죽겠어. 왜 이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어. 그러게. 네? 지가 한 말이 다 들통나는데도 네. 지는 지 할 짓 다 하잖아요. 그러게. 뻔뻔함이. 자, 그런데 이 을사, 경진, 경인, 이 경금이 강철 같은 인간이에요. 아. 어, 이 멘탈이 장난이 아니, 아닙니다. 그거 세 글자나 있네. 예, 이 신은 다 다르다 치고. 아, 다 덜렁. 예, 어떻게 되냐. 경금이 두 개인데 이게 을경합을 해가지고 금으로 뭉쳐져 있잖아요. 어우. 이것도 강철 같은 인간이에요. 아, 강철 같은 인간이에요. 멘탈이 물론, 장난이 아니에요. 물러나지 않지. 멘탈이. 네? 예. 장난이 아닙니다. 아. 그리고 편인이 있으면 순발력과 아이디어가 좋고 장기가 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잔머리. 좋게 이야기하면 전략적인 머리가 좋은 사람이 편인격. 자, 기본적으로 이제 학문을 기반으로 하는데 요 편인은 발을 정자가 아니고 편인이다 말이에요. 상황상황 논리가 능하고 임경빈이 좋다는 거예요. 전략적인 머리가.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고집불통을 나타내는 게 평관은 권력의지가 초반부터 이렇게 대단하잖아요. 이 쇠는요. 불로서 녹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뜨끈한 불이 와서 생지에 앉아 있어갖고 인덕이 많은 인간이야, 장생. 아, 인덕이 있구나. 이 장생 있는 인간들은 사람이 태어난 12운성이라고, 요 글자는 12운성이라고, 이 천간의 글자가 이제 이때 지지가 이런 걸 쓰면 12운성이라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습을 그린 건데, 이 장생이라는 것은 태어난 생기를 갖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권력을 나타낸 글자가 남이 이 친구를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조국 좋으니까 자체가. 그 저 남편은 이거는 어? 저 남편 차는 뭐야 시커주도 않으면서 조국이 남은 남편 그 제빵 같은 때 물티슈로 닦아주고 물티슈로 야 그 아줌마들 참 대단하구나. 근데 했더만 정신 나간 조국이가 아줌마들이지, 아, 정신 나갔는데 조국이는 이 장생이 있으면요 남이 조국이를 좋아하는 요 장생을 갖고 있다니까 생기를. 근데 요 장생은 요 평관이잖아요. 아마 조국은 때려주고도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고개 안 숙일 겁니다. 권력의지가 대단합니다. 이 평관이. 그래서 원래 이런 평관인 사람은 우리 이순신 장군같이 군인이 됐어야 돼. 전투력이 대단하다고. 네. 저 조국이 군인이 됐으면 큰일 나요. 나라, 네? 나라 말아먹습니다. 아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조국이는 요 생일이 편제잖아요. 네. 이게 다양한 여자예요. 아, 여자한테 연문 그리고 숨겨난 행제똥 같은 거예요. 여자한테 그렇죠. 인기가 좋은 거예요, 이 편제는. 진짜 잘생겼으니까. 재물을 다루는 여자가 많이 푼, 돌아다니면 계좌가 여자가 계속 인기 있는 글자예요. 아, 여자가 붙는구나. 아주 아. 인기 좋죠. 아, 그리고 이 편인은 연예인같이 잔머리를 다 굴리면서 인기를 끌도록 유도하는 머리를 잘 씁니다. 조국이가. 모자 탁 머리를 이렇게. 머리 네. 이렇게 하고. 네. 네. 아주 주름을 네. 떨어요. 예. 네. 그런 기운입니다. 네. 이 조국이가. 그래서 조국이가 절대로 굴복을 안 하는 팔자입니다. 보통 멘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금년 내년 예. 어떻게 돼요? 자, 그런데 올려보세요. 올려주세요. 대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이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이 조국이가 이제 잠시만 이 사주에서 필요한 글자가 하하고 목이 오면 되는데 조국이는 초년부터 이 재물 창고를 깔고 앉았잖아요. 네. 돈 걱정 없이 살죠. 네. 초년부터 재물 제자가 왔거든요. 그리고 22살부터는 이 강한 쇠를 녹이는 관이 이래 왔단 말이야. 야. 희한하게
학교나 직장 운이 좋은 운으로 간 거예요. 조국이가. 예? 그리고 40대는 이 정재나 편재가 오면 인기가 좋은 시절을 구가했습니다. 조국이가 초년부터 운이 좋았던 거라 이 50대 중반까지만. 아, 50대 중반까지만. 그런데 56 이후부터 50대 여기 5년간은 편인이 왔죠. 네. 속세를 벗어날 만큼 아픔과 고뇌를 많이 겪습니다. 아, 밥그릇이 다 깨지는 운이 온 거예요. 네? 아, 밥그릇이 다 깨지는 운이에요. 금년 어떻게 되나요? 여기, 금년. 여기 네. 현실을 도망가라는 뜻이에요. 편인은. 네. 그래서 은둔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2026년에는 겁재도 왔네. 상관이 왔죠. 상관 겹재. 요것도 안 좋은 거예요. 구슬수 많이 오르고. 근데 자기 고집을 계속 부린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간에 조국이가 지가 아마 용을 써도 56부터 5년간은 밥그릇을 도도맞고 표를 안 준다는 뜻이에요. 네. 한때 인기를 가질지 몰라도 별로 안 좋다는 뜻입니다. 네. 자, 네? 금년 어떻게 돼? 23년. 그런데 네. 상관. 그래서 조국이가 21년도도 급적에서 안 좋고 작년은 그런 대로 좀 나왔네. 식신 제가 왔으니까. 네. 지 나름대로는 선방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선방이고 지 마음대로 했네. 그렇지만 원래 요 상관이 왔잖아요. 네. 이렇게 기가 센 사람이 상관이 오면요, 이 상관은 가상가에 해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갈 겁니다. 자기 감정과 의사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요 상관이라는 뜻이 오면 고집대로 간다는 거는 그 대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난리 난 거야. 더불어민주당을 무시하는 글자거든요, 상관은. 자기 의사를 강력히 관철하려고 하는 민주당 말아먹고 지만 관철하는 그렇죠, 상관이 오면.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조응천 의원도 그러더라고. 어징어라. 아니, 문재인 정부가 왜 무너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 때문에 저리 됐느냐 이거예요. 조국 때문에. 조국이잖아요. 그런데 저 인간은 미안한 감도 없고 우리 당에 대한 미안한 감도 없고 당이 없어. 지감들하고 제발 나오지 마라.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상관. 나는 내 쪼대로 간다. 상관지. 자기 쪼대로. 그렇죠. 이런 운이 오고 말았어요. 조국이가. 근데 지금 뭐 국회 내년 출마한다는 거 주접을 떠는 저는 주접을 떨더라도 되지는 않습니다. 이 편인이 오면 여기 상을 줄 것 같고 표를 줄 것 같지만은 주변 사람이 자기 에너지를 꺾어보거든요. 밥그릇을 도둑맞는 운이거든요. 조국이 그 조국이 인생에서 잘 나갔거든. 네. 잠시 올려볼래요? 네, 잠시 좀 더 조국이 조국이가 여기 여태는 안 좋았네. 12살부터 요 5년간은 별로였거든. 예? 요 편인이 오면 별로야 조국이한테. 네. 그런데 17세부터 운 쫙 나가다가 56부터 5년간은 자기 인생에서 최악의 고뇌를 아픔과 겪는 원래 이럴 때는 머리 깎고 중대듯이 속세를 벗어나야 될 발자거든. 아, 중이 편인, 있어야 되는데. 편인은 밥그릇이 도맞고 쓴맛을 많이 보는 환경이 계속 접어든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지는 뭐 다니면서 아, 형 집행 정진하면서 나는 이 집안도 그렇고 조국이도 그렇지만은 저, 조민이도 참 철딱선이었고 아, 이 집 식구들은 다 뻔뻔해. 저 피가 그런 거 봐. 피가 그런 것 같아. 아, 대단해요. 대단하대. 아니 저 조국이 때문에 대한민국이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완전 국론이 완전 분열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다 조국이가 제공했잖아요. 아, 나는 그때 머리 깎은 거 아직까지 깎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몇 년을 이렇게 깎고 있는데 저놈은. 나도 그때 나는 그때 광화문도 가보고 서초동도 어떻게 하는가 가봤거든요. 뭐 가보니까 서초동에 앉아있는 여자들이 조국이 너무 잘생겨서 무조건 팬던다고. 참다 미쳤다 네? 진짜. 그럼 조국이 그걸 이용해 먹는답니까? 아까 연예인같이 싹 포카페이스를 많이 쓰는 스타일이지. 속이니까. 아, 빌런이야. 빌런이죠. 저 그러면 이제 하여튼 그래봐야 소용없다. 네. 그리고 원래 8월달에 어떻게 자기 동지 같은 사람하고 소송이나 다툼 트러블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소송. 8, 9월달에. 믿는 도끼에 이제 저 소송 당하는 거 충돌하고 막 부딪히고 그런 일이 많이 겪고 있을 겁니다. 아, 동지하고 소송전 간다. 동지라면 누군가 문재인하고 소송전 혹시 가나? 아니 뭐 같은 뭐 더불어입니다. 하여튼 뭐 하여튼 이 사람이 인사신 사명이래 갖고 막 부딪히는 일이 많을 거예요. 자기가 뭐 나서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할 건데 많이 부딪힐 거예요. 나선다 그랬어. 네, 부딪힐 거예요. 그 나서기 위해서 지금 명분을 만들잖아. 자기 딸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본 사람 없다든지 말이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아니, 조문희가 부산 의전원에 합격하면 한 사람 합격돼야 될 사람 떨어져야 되잖아, 상식으로. 당연하지. 그 사람 피해본 거지. 아, 근데 나는 이 좌파들이 너무 어거지를 많이 부리니까 그 좌파들은 내가 보니까 사주를 대체적으로 보면 학증 편향이 너무 심해요. 아, 대체적으로. 학증 편향.
지우칠 편자가 나와 있구나. 지우칠 편자. 이 사실 보수 정치인들을 보면 사주가 변화가 좀 깔끔해. 바른 정자도 많고 안정적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 좌파들 사주고 막 뒤틀려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 왜 뺏지다고 잘 풀리냐. 그건 사주는 막 뒤틀려 있는데 운이 좋아서 뺏지단 사람이 많더라고. 그런 게 내가 많이 경험해요. 그런데 운이 좋아서 뽑아주놨더만 알고 봤더만 하는 짓거리는 뭐 김남국 사태 봤지만은 장경태도 그렇지만 너무 이상한 사람들인기라. 예? 네. 감이 아닌 사람들이. 좌파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뺏지 달라고 죽을 똥 살 똥 하게 하는 거예요. 뺏지랄 다 하지. 그럼. 그렇게 바로 그래요. 점잖지가 못하는 거죠. 다 그래 돼 있어. 예? 그러면 이제 조국은 결론 내려주세요. 예. 머리 깎고 중이 됐어야 하는데 저렇게 자꾸 상관이 와가지고 계속 고집 부리면 예. 이거 있잖아요. 동지와 소송전에 이제 예. 선거 부딪히. 나가도 떨어지고 예. 예. 이 편인이 있으면요 원래 속세를 떠나갖고 감방을 가든지 절로 가든지 속세를 벗어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오지면서부터 글이나 쓰고 그런데 예. 아까 조금 전에 또 보니까 이 조국이가 뭐 우리가 조국의 그 다큐멘터리 영화 있잖아요. 그것도 예. 이 숫자 조작했다고 지금 수사 들어온다고 합니까? 아, 예? 다큐멘터리 영화 요즘에, 숫자도 요즘에 지금 CJBC 영화 그 관람수 조작해갖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어. 조국이 그 다큐멘터리도 어. 조작이 조작을 했구나 이놈. 방금 딱 들어가는 게 조작의 달인이야. 예? 표창장 조작에 예, 스펙 경찰, 조작에 거대가 조작. 영화 보면. 관람 숫자도 조작하냐 예. 이 도둑놈들. 바로 이놈들 아주 당일 오프닝 3위 해놨는데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거야. 관객 33만 명도 그의 독립의 최고의 흥기를 주었는데 예? 조작된 흥행일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 반부대 공공범죄수사대는 CGV 롯데시네마 매거든 이 지금 수사 들어갔다는 겁니다. 조작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33동안이 조작 인생. 아니 원래 그렇잖아. 선정 선동 조작하면 네. 빨갱이들 좌빨들 아닙니까? 좌빨들이지. 네. 그 주특기 아닙니까? 그건 타고난 것 같아요. 나무 헛점 패해갖고 공격하고 그리고 조작하고. 그래 이번에 그래. 뭐 태양강도 그렇지. 원래 좀 거지가 치니까 권력 잡으면 어때요? 저끼리 이 카르텔이 돼가지고 다 처먹잖아. 네. 그 이번에 태양강 난리 난 거 알죠? 예. 네. 네? 저거 끄집어내면. 우리가 언제서부터 얘기했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얼마. 그지? 그냥 검찰, 경찰이 꾹 그냥 아는 손도 안 되다가 정권 바뀌니까 이제 터는 거야. 아유, 그 나는 이제 사실 이제 김태우 청장하고도 이번에 그 박정희 그 대법관에 해가지고 빨리 재판을 해봤잖아요. 네. 조국이는 지금 40개월 돼갖고 이번에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네. 1심. 그것도 또 항소한다잖아. 네. 서울대 교수 그것도 제일 큰 파면 당하고 네. 계속 소송으로 시간 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김태우 청장이 나오고 친한데 너무 억울한 거야. 재판을 빨리 해갖고 만들어봤다 아닙니까? 네. 윤미향이, 조국이, 최강욱이는 재판 늘그랑 해갖고 김미리 판상 해갖고 이제 1심이 났잖아. 결반 났잖아. 그러게요. 아, 개빠인들아 한마디로 개빠. 나라가. 하여튼 조국은 머리 깎고 중대했어야 되는데 밥그릇 도둑 맞습니다. 내년에 출마하든 안 하든 밥그릇 도둑 맞아요. 게임 끝납니다. 네, 유동학 원장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